날렵한 턱선, 웃을 때 저 눈웃음, 내 완벽한 이상형이야. 정말 현명하기까지 할까? 공주의 이상형인 동문왕자. 과연 공주가 바라는 대로 퀴즈의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? 공주,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오. 제가 꼭 이 문제를 풀어서 공주와 결혼을 하겠소. 꼭 풀어주세요. 오늘의 탐구 과제. 하나의 고리를 잘라 연결된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? 아,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걱정이네. 어떻게 이 하나의 끈을 자르기만 해서 연결된 두 개의 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? 한번 해봐야겠다. 아, 두 손광이 나버렸네. 왕자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. 풀 없이 못 붙인다면 한번 묶어볼까? 이게 뭐야? 아, 안 되겠다. 수학을 잘하는 얘기 이랑 물어봐야겠어. 현명한 남편을 원하는 규랑공주의 퀴즈. 어떻게 해야 공주가 준 하나의 고리를 가위로 자르기만 해서 연결된 두 개의 고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? 퀴즈의 답을 찾기 위해 도착한 곳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도움이 필요해요. 선생님, 제가 이 띠로 연결된 두 개의 띠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은 자를 수만 있고 풀로 붙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. 왕자님이 가져온 건 메비우스띠군요. 메비우스띠요? 예, 직사각형 종이를 한 번 꼬아 만든 종이인데요.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메비우스의 띠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? 메비우스 띠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직사각형 띠를 이렇게 붙이지만 한번 꼬아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자, 메비우스 띠 완성! 어? 제가 갖고 온 띠랑 똑같이 생겼어요. 이 메비우스 띠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. 바로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는 특징이에요. 네?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다고요? 에이, 그런 게 어딨어요. 여기 아파. 여기가 아니. 진짜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네요. 자, 그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? 네. 띠의 한쪽 면을 따라 선을 그어봤더니 펜을 떼지 않았는데도 모든 면에 선이 그려졌네요. 이처럼 메비우스의 띠는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답니다. 메비우스의 특징인 안과 밖의 구분형 특징인 건데 이 종이를 보시면 안과 밖의 즉 면이 두 개가 되죠? 네. 그렇다면 한쪽 면에만 이렇게 색칠을 한다면 과연 이러한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? 나올 것 같은데요? 자, 그럼 한번 그어볼게요. 네. 메비우스의 띠는 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을까요? 종이 한쪽 면에만 선을 그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번 꼬아 붙여봤어요. 그랬더니 띠의 반쪽에만 선이 그려지죠? 이번엔 종이 양쪽 면에 선을 그어 만들어볼까요? 아까와 달리 메비우스의 띠 전체에 선이 그려졌네요. 알고 보니까 한 면이 아닌 두 면에 선을 그어야 메비우스 띠가 완성이 되는 거죠. 메비우스의 띠는 종이를 한 번 꼬아 만들기 때문에 종이의 양쪽 면이 연결돼 하나의 면이 돼요.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게 돼 띠의 한쪽 면을 따라 선을 그어도 모든 면에 선이 그려진 거랍니다. 근데 이 메비우스 띠는 언제부터 사용된 거예요?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독일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메비우스는 벌레 때문에 잠을 못 이뤘어요. 독일의 학자 메비우스는 1858년경 아주 우연한 기회에 메비우스의 띠를 발견했다고 해요. 아, 뭔 벌레가 이렇게 많아? 벌레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메비우스는 띠 양쪽에 접착제를 발라 아무렇게나 붙여 방에 걸어두었죠. 그런데 잘 됐다. 이거 꽤 효과가 있는데?
한번 꼬아서